안녕하세요, 러브 요정입니다. 오늘은 슬리퍼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실내용 슬리퍼고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존 코를 만들기 위해서 네 바퀴 돌렸고요. 여기다 길게 저희 지금 매트 뜨실 때 뜨시던 방법으로 코를 걸어서 기존 코 10개를 만드실 거예요. 셋, 넷, 열. 기존 코 10코를 만든 데서요, 끝에 코를 3개를 세우시는 거 기존에 기억나시죠? 하나, 끝에다 3코를 세웁니다. 하나, 둘, 하나 하고요. 하나 더. 3코 하시고요. 양쪽 끝에 3코하고 한 바퀴를 쭉 도실 거예요. 그래서 한 코씩 쭉 넣고요. 슬리퍼 지금 바닥을 만드는 거거든요. 슬리퍼 바닥을 기준 코 10코를 해서 원을 매트 뜨듯이 여기 양쪽 끝이니까 여기도 3코를 넣을 거예요. 하나, 둘, 3코 넣고요. 또 나머지는 한 코씩 쭉 넣습니다. 한 코 넣은 상태에서 맨 처음에 잡았던 코 양쪽 잡아서 연결하시고요. 처음에 잡았던 코 연결하시면서 모서리 쪽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두 코를 넣어줍니다. 모서리를 두 코를 늘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게 두 코 넣고요. 반대편도 두 개. 하나, 두 개 넣고요. 나머지 코는 또 한 코씩 쭉 넣어서 한 바퀴 더 돌립니다. 원 잡아주시면. 슬리퍼는 양말목을 약간 도톰하고 단단한 재질로 했어요. 그래서 이쪽 반대편 끝으로 왔죠. 그래서 두 코, 두 코 또 넣어서 반대편하고 같이 늘려주세요. 하나, 두 개 넣고요. 반대편도 하나, 두 개에서 신발 바닥이 동그랗게 바닥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또 한 코씩. 여기까지 하면 두 바퀴를 돈 거고요. 한 바퀴 더 돌아서 세 바퀴까지만 돌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서리도 한 코, 두 코 넣어주시고요. 가운데는 한코 넣고요. 반대편 모서리도 두 코에 코를 늘려줍니다. 하나, 둘. 하고요. 한 바퀴 마저 돌릴게요. 간단하게 만들어 주세요. 했고요. 여기도 두 코 넣어줄 거예요. 여기도. 그래서 한 코 더 넣어주고요. 더 넣죠. 하나 더 넣고 하나 더 넣고 또 두 코 해서 양쪽 모서리를 코를 한 코씩도 늘려줬습니다. 넣고 두 코 해서 양쪽 모서리도 두 개 늘려줬어요.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바닥 매트는 이미 만들어졌거든요. 바닥 매트는 만들어졌는데 여기 끝까지 가지 마시고요. 이게 지금 신발 바닥이 될 거예요. 끝까지 가지 마시고
이 부분이 있죠. 처음에 시작했던 코 옆면 이쪽 고기까지만 갈 거예요. 그래서 발등에 올라오는 부분을 떠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갔죠. 그랬으면 한코더 가서 한코더 가고요. 한코더 가는 부분에다 얘를 두 겹으로 했습니다. 자, 다른 걸로 할게요. 한코더 가는 부분에다 두 겹으로 해서요. 넣으시고요. 여기다가 빼뜨기를 했어요. 그래서 발등을 만들 거예요. 해서 여기다 고리를 하나, 고리를 연결하는 겁니다. 두 겹으로 해서 빼서 고리를 만들 거예요. 발등을 만드는 거예요. 하시면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시면 좀 손가락 힘들어도 두 겹으로 해서 빼면 깔끔하게 빼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래 잡으실 때는 아래 코, 위코 있죠? 그럼 위 코만 잡으시고 할 거예요. 위로 가는 거에서 위 코만 잡으셔가지고요. 여기다 손가락으로 하시기 힘들면 이건 코바늘 이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 코바늘이 준비가 안 돼서 그냥 손가락으로 할게요. 좀 힘들지만. 해서 이렇게 빼주세요. 뺐죠? 뺐고요. 뺐고요. 바로 옆에 코 있죠? 여기 바로 떴던데 옆에 코에다 그냥 바로 끼워서 이거를 빼줍니다. 코 연결된 거 보이시나요? 연결됐습니다. 아래에. 그래서 옆으로 떠가시는 거예요. 옆쪽으로. 발등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보이시죠? 코가, 발등. 그래서 여기 하나 넣고요. 여기다 또 넣을 거고요. 그래서 발등 세 개, 네 개. 위에 등을 일곱 코 만들었고요. 옆에하고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또 하시고요. 여기 아래쪽 있죠? 또 코, 옆 코. 여기 앞면만 또 잡아서 또 여기서 뺍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또 다시 한번 갈게요. 아래는 앞에 위에 한 코만 잡았고요. 위쪽은 전체 다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또 갑니다. 반대편으로. 방향을 바꿔서 가는 거예요. 슬리퍼 발등. 누구나 손쉽게 뜨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발등이 지금 짧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발이 쏙 들어가기 좀 길게 하는 게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또 아래쪽은 여기 옆면만 잡아서 이렇게 하고요. 한줄더 갑니다. 해서 여기까지 갔잖아요. 그랬으면 여기서 이 옆부분 있죠? 옆부분을 코를 옆면이 너무 반듯하면 이게 발을 넣었을 때 걸어다닐 때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두 코, 이게 라운드로 살짝 가게 하나, 두 개를 끼우세요. 마지막 줄갈 때는 두 개를 끼워서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빼. 빼면은요, 코가, 발을 넣었을 때 발이 불편하지 않고 오목하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더 길게 라운드로 갈수 있게
2개 잡았고요. 한 번 더 가서 마무리할게. 한 번 더 여기서 갔으니까 또 빼고요. 또 빼고요. 했고요. 여기 마무리 있죠. 여기도 마지막. 해가지고요. 여기서 쏙 뺀 상태에서 빼면은 지금 슬리퍼 모양 다 나왔죠. 빼서 뺀 상태 이쪽에서 한 번 더 코를 빼주시고요. 얘가 지나갈 때 여기 아래쪽으로 해서 라운드 형태 살짝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들어가 주세요. 이렇게 들어가 주면 신발이 여기가 각이 지지 않고 이렇게 라운드로 떨어집니다. 그럼 발을 넣었을 때도 편하거든요. 그래서 코를 깔끔하게 숨겨 주실 거예요. 불편하지 않게. 그래서 뒷면으로 해서 코가 나왔다. 길을 찾아. 위에다 리본 같은 거 달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깨끗하게 그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왼쪽 색이 약간 다르게 됐는데 양말목에 색이 좀 섞여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슬리퍼 완성입니다. 너무 편하고 좋고요. 거실 바닥을 이거 청소 걸레로 이용해도 될 것 같아요. 좀 매끈하고요. 푸근하고요. 발도 너무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좋은데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는 러브 애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